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잠시 광고 보면서 댓글창 보면서 저도 소통하고 있었었는데요. 아이고, 어떤 분이 교수님도 케인즈처럼 학문적으로도 성공하고 주식 투자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거에 조금 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이 많아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라도 하나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여기 계신 많은 출연자분들, 특히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은 영감을 주십니다. 특히 제가 처음 모실 이분은 언제 한번 이분 실제 실물을 뵐 수 있을까 하다가 드디어 오늘 날짜가 겹쳤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아유, 왜 이러세요? 제가 안 나올 때만 이제 글로벌 라이브 가끔 나오셔가지고. 언제 한번 뵙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마주셨습니다. 아, 뭐 제가 영광이고요. 쩔레동화 굉장히 애청자. 인데 12월 6일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또 조선팔도 최고의 이야기꾼이신데, 아유, 그 이야기 최고 이야기꾼 앞에서 또 오늘 감히 좀 얘기를 좀 드리게 됐네요. 아유, 왜 이러세요? 예,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오늘 일단 뭐 중국 시장에서는 일단 뭐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 얘기 좀 드릴 거고. 유럽은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시장 이슈가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 그렇죠. 충격이잖아요. 이게 또 변종이냐 변이냐 뭐 또 백신에 듣냐 이런 얘기 좀 드릴 테고, 미국은 어쨌든 최고 화두는 또 애플카 이슈였던 네.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중국 증시부터 좀 마감해드리면요. 일단 좀 애석하게도 오늘은 코스피도 뭐 1.62%, 코스닥도 2.6% 정도 빠졌었죠. 중국도 좀 빠졌는데, 이 아시아장이 마감하고 나서 네. 지금 미국 선물과 유럽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랑 좀 반대의 모습이었고요. 뭐 좀 지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 지수가 1.86% 하락했고요. 심천 성분 지수 1.79% 하락했습니다. 창업한 지수 2.45% 내렸고요. 과창 50 지수도 2.16% 빠졌습니다. 항생 지수도 0.71% 빠졌는데, 유일하게 항생 테크 지수만 0.33% 올랐어요. 그동안 이제 뭐 반독점 규제 때문에 고전하던 빅테크들이 좀 하락이 좀 멈춘 상황에서 다른 이제 홍콩 테크주들 오르면서 항생 테크주만 좀 선전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거래대금 한 본토 기준으로 한 9,051억 위안 나왔고, 후성광통으로 외국인은 35.8억 위안 매도했습니다. 위안화 고시환율은 6.5387로 오늘 일부 조금 절상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위안화 강세 기조는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글로벌 이제 어제부터 이어진, 물론 네. 미국은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글로벌 약세 분위기가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까지 좀 전염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사실 어제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예, 예. 어제 이제 중앙 그 경제공작회의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중국은 이제 정책이 먹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 정책 관련해서 기술주, 소비주, 그리고 그린테크주, 그린테마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그게 또 속절없이 다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상품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좀 빠지면서 그런 경기 민감주가 빠졌다고는 하는데, 뭐 기술주들도 뭐 전기차, 반도체 예외 없이 좀 빠졌고,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몇몇 생존한 대장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태양광 대표주인 윤기 실리콘 자재는 한 2.9% 올랐고, 소비주의 이제 대표주인 귀주모태주 2.09%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또 한동안 좀 기간 조정하다가 최근 올라오고 있는 중국 국제여행. 중국 최대 면세점 기업이고 지금 면세점 전 세계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아, 여기 1위예요? 예, 그래서 원래 4위였는데 예. 우리 롯데가 2위였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듀프리라는 데가 1위였는데, 그리고 신라가 3위였는데 예. 4위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해외여행은 다 못 가잖아요. 근데
해남도 면세점에 중국인들이 우리가 지금 제주도로 엄청 예. 갔듯이 지금은 조금 못 가지만 예. 그런 이제 수요 때문에 1등이 된 회사인데 요건 이제 오늘 또 한 3%대 상승하면서 좀 생존한 몇몇 대장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또 특징주는요. 요새 JDLS 뭐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감히 못 잡았는데 오늘도 9.88% 올랐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예. 12월 8일 날 상장했거든요. 예. 상장한 날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12월 8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공모가가 70.58 홍콩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94.50 홍콩 달러였는데 오늘 종가가 182.40 홍콩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도 두 배, 공모가 대비해서는 뭐 두 배 이상 이 짧은 기간에 올랐는데요. 이 JDLS는 일단 온라인 의약품 네. 이제 온라인 약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온라인 약국을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원격 의료로 처방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온라인으로 약까지 처방약이 나한테 오는 그런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려고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니까 항생 종합 그 홍콩의 이제 항생 종합 지수, 항생 테크 지수 그리고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에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어제 종가로 다 편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금요일 종가에 다 편입을 했어야 됐듯이 네. 테슬라는 어제부터 이제 S&P 500 편입이 됐잖아요. 예. 테슬라는 그래서 편입 효과를 누리고 나서 어제는 6%대 하락을 했는데 얘는 편입이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MSCI 지수 편입도 오늘이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샀어야 되고 FTSE 지수 편입도 있었는데 그건 어제였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샀어야 되거든요. 근데도 오늘 또 9.88%가 또 올랐어요. 지수 편입이 끝났는데도 시가총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83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피어 그룹이 있거든요. 미리 상장해 놨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이제 알리 건강이 있는데 이게 49조 원. 그리고 핑한헬스케어가 14.5조 원. 뭐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사실 뭐 네. 알리 건강에 대비해서 뭐 매출이나 그런 이익이 아주 뛰어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향후 그 중국의 원격 의료 플랫폼을 경쟁하는 후보들이거든요. 얘네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 상장할 텐센트 자회사 위닥터까지 중국의 원격 의료 플랫폼에서 전쟁하는 네 개의 이제 그런 대항마들인데 너무 JDLS가 너무 먼저 달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내리면서 맞추던지 다른 것들이 오르면서 맞추던지 다른 거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아마 속 터지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핑한헬스케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오르면서 좀 레벨을 맞추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장선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렇게 신시장이 열렸을 때 네. 처음 그 시장에 뛰어들었던 여러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승자나 패자가 어떻게 보면 결정되지 않았을 이런 타이밍 네네. 이런 타이밍에 미리 괜찮은 걸 딱 선별해서 들어가는 걸가 우리 투자자들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네. 어느 정도 승자가 다 윤곽에 그려지고 나서도 그때 들어가도 충분한 어떤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수익은 혼란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업종에서 중국이 극명하게 보여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이투안 디엠핑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로 지금 배달의 민족인데 네.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 한 70홍콩 달러에 상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 메이투안 디엠핑은 텐센트 계열이고요. 알리바바 계열의 어머로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을 때는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주가가 횡보했었어요.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 60% 후반 70%의 점유율로 확고하게 메이투안 디엠핑이 이기면서 예. 그런 게 나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부터 올라가니까 지금 거의 뭐 300 홍콩 달러가 뭐 넘나들었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에 올해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사실은 조금 시간 단축은 될 수 있겠으나 하지만 근데 이제 또 이미 올라가고 나면 또 사람 또 잘 못 잡으시는 그렇죠. 게 있어서 예. 그 내가 이제 충분히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되면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시면은 좀 시간을 단축하시고 그게 아니면 좀 일부 정도는 초기에 작은 금액에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인가요? 예, 유럽 증시 보면요, 유럽이 사실 어제 굉장히 놀래킨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약간 밑꼬리는 달았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국이야. 한 0.44% 상승, 독일이 1.15% 상승, 프랑스도 1.06%, 유로스탁스 50도 1.08% 상승 중인데요. 일단 오늘 뭐 그 이제 어제 밤이죠. 이제 EU도 이제 화이자랑 바이오엔텍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요. 보면 이제 그 27일부터
27개국 모든 회원국이 빠르면 27일, 늦은 국간 29일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모더나 백신 평가도 1월 6일 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쨌든 백신으로 유럽도 좀 돌파를 시작한다. 뭐 미국도 맞고 있고 영국은 한 50만 명, 지금 미국도 한 30만 명 정도 맞은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은 됐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영국발 바이러스 변이 충격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혹시 제일 걱정인데. 교수님 혹시 또 뭐 생명공학 쪽도 뭐 부정공학이거나 뭐 이러신 거예요? 아,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또 헛소리하는 게 될까봐. 아닙니다. 가끔 말씀드리면 일단 뭐 영국 과학자들이 이 좀 바이러스 변이 분석을 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요, 이미 뭐 덴마크, 지브롤터,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로 이미 좀 퍼졌다고 하고요. 감염력이 강하대요. 한 평균 네. 71% 빨리 더 감염이 된다고 하고 곧 영국 전역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은 예. 뭐 오늘 8시 뉴스에 나오던데 어린이들이 쉽게 감염이 되는 게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종이냐 변이냐 이게 좀 그 저도 어제 처음이라 뭐 변종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언론 기사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보니까 이제 그 요 영국의 지금 요 변이된 바이러스 정식 명칭이 뭐 이제 VUI 202012 뭐 슬래시 01이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뭐 베리언트 언더 인베스티게이션 인 뭐 이렇게 해서 2012년 12월 현재 조사 중인 베리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변종이라는 단어라서 변종으로 우리가 해석이 좀 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안광석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님 인터뷰를 보면 지금까지 이제 개놈 분석을 보면 이제 변종보다는 변이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게놈의 염기는 한 3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이 중에 1% 이상이 달라야 변종이다. 그러면 이제 300개 이상이 바뀌어야 달라야 되잖아요. 네. 코로나와 사스 바이러스는 380개가 다르대요. 그래서 다른 종이 맞는데 이거는 보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도 보면 17개의 염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변종은 아니고 같은 종이지만 변이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변이라고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건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까지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변종은 없었대요. 다 네. 변이인데 이게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 백신이 변이된 바이러스에 통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 요거 관련된 좀 팩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우그르사인이라고 바이오엔텍, 지금 화이자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텍 CEO는 수일 내에 이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을 할 것이고 자기가 볼 때는 백신은 이것도 통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보면 또 라비굽타라고 케임브리지 대 교수가 이제 BBC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현재 개발된 백신은 바이러스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가 변이되더라도 이거는 백신이 작동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보통 바이러스는 또 그게 있대요, 전문가들 말씀이. 백신이 등장하면 그걸 회피하는 그런 돌연변이를 만드는 게 그 바이러스의 이제 뭐라 숙명? 어떻게 보면 걔들이 이제 기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그 돌연변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독감 백신을 업그레이드 한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그 변이 추적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조금 무서운 거는 남아공에서도 또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는데 이건 또 다른 변이에요. 보니까 이름이 501V2 베리언트라고 해서 예. 501번째 염기의 변이 돌연변이가 나와서 또 영국 거랑은 또 다른 변이가 나왔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일부 염기 서열이 바뀌는 변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 듣느냐에 좀 우리는 이 온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생활도 그렇죠. 백신이 이게 안 듣는다 그러면 백투더퓨처 3월로 네. 다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고생들 참은 거 거리두기하고 참았고 뭐 경제도 힘들었고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면은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그 공포 때문에 어제 유럽장이 그렇게 좀 많이 빠졌고 미국장도 하락 시작했지만 좀 많이 복원력은 보여줬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전문가 의견을 믿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흔들림이 약간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어제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컨택주 투자를 할 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냥 네. 한 번 더 접히는 구간 정도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컨택주 투자는 포트의 일부를 좀 하기를 좀 권유드리지만 하지만 또 역시 메인 파트는 구조적 성장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변함이 없고요. 그 구조적 성장주는 뭐 가격이 부담이 없는 지금 한 4개월 쉬고 있는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2교시에서 배울 뭐 그린 인더스트리죠. 뭐 그래서 그 전기차나 네. 아니면 이제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좀 메인 파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2교시 때 이제 그 한병화 위원님 나오셔서 네. 네. 우리 또 그 그린 파더, 녹색의 아버지 우리 녹버지 나오시니까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 송년 특집 대담 프로에 출연을 했었었는데 그 공중파예요. 그런데 그 옆자리가 공교롭게 김호란 그 국립 안센터 교수셨어요. 네네 요새 워낙 예. 유명해지셨죠.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3프로 그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우리 코로나 저기 그 백신 거기에 대해서 큰 변곡점이 언제인지 막 물어보고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변수가 뭡니까?라고 여쭤봤더니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백신의 효용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가 제일 중요한 아,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되는 그 시점이 우리 투자할 땐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방송이 시작돼서 그건 못 물어보겠어요. 아. 제가 다음번에 출연할 때는 김 빠지게 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꼭 여쭤보고 그리고 다 공유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인데 예. 중요한 건 어쨌든 매년 맞아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게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 업종도 뭐 단발성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증시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 지수도요. 미국 선물 지수도 뭐 아까 우리 시장 있을 때보다 괜찮습니다. 뭐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0.02% 이제 강보합 정도인데 어제 유일하게 또 상승 전환을 한 지수고요. 네. S&P 500 지수 0.25% 오르고 있고 나스닥 100 선물도 한 0.5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어쨌든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은 좀 아팠는데 그 이후 분위기는 좋아서 이게 좀 이어진다면 뭐 내일 우리 시장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어쨌든 어제 보여준 거는 복원력이 참 좋다. 또 빠져서 시작해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업종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 가장 시장의 화두는 좀 애플카 얘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플카가 이제 2024년에 등장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일단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대만의 뭐 이코노믹 타임즈라는 언론이 있는데 애플카 모델이 빠르면 내년 3분기에 공개가 될 것이다. 2년 빨리. 그러니까 이제 뭐 양산은 아니지만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냈고요. 이건 예. 대만 제조업체들 소식을 기반으로 그쪽에서 이제 대만은 애플 밸류체인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2분기에 부품 양산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게 나왔고요. 어젯밤에 이제 로이터 보도에서는 뭐 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2024년에 애플카 생산 계획이 있다. 나올 것이다. 예. 2024년에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뭐 우리가 이제 약간 한수 아래라고 봤던 중국의 CATL이나 그 BID 가고 있는 LFP 리튬 인산철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네. 모노셀 방식이라고 해서 용량 이제 극대화한다고 하는데 원래 배터리는 셀을 만들어서 그걸 모듈해서 이걸 또 팩으로 싸는 3단계인데 중국 업체들이 이걸 극복한 게 셀투팩이라고 이제 모듈을 건너뛰고 셀을 바로 패킹하는 건너뛰었는데 애플은 모노팩이라고 해서. 모노셀이라고 해서 셀 그냥 하나로 네. 이것도 건너뛰겠다라는 방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 LFP 방식으로 한다고 하고 또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제 라이다 관련주 예, 관련주인 이제 벨로다인이 한 23% 루미나가 한 27% 올랐고 오늘 지금도 아마 장전 그 호가가 되게 좋은 걸로 보이고요. 애플도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장전 지금 호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애플카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테스트 면허를 취득을 했고요. 그때 이미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렉서스 SUV가 막 도로에서 목격이 되고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테슬라 엔지니어인 더그 필드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그 필드는 테슬라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한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 테슬라 전 직장은 사실 애플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컴백을 한 건데 그 전에 뭐 포드나 뭐 세그웨이 같은 데서 근무했다가 애플을 근무를 했었었고요. 또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한국계로 되게 좀 잘 알려지신 앤드류 김이란 분도 2018년에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는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 부문에서 한 200여 명을 해고하면서 이게 사업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6월 이제마다 이제 WWDC라고 그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차키 기능을 선보였어요. 네. 뭐 휴대폰으로 뭐 차 시동 끄고 뭐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역시 타이탄 하는구나라는 암시를 줬던 거고 이건 일단 BMW랑 또 협업을 때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이죠. 며칠 얼마 전이잖아요. 이때는 또 TSMC랑 자율주행 칩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사실 엔비디아나
인텔 진영의 모빌아이가 하는 거를 이제 또 그런 경쟁을 이제 붙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기업 인재를 채용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12월에 있었고, 수개월 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란 기사도 있었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게 어제 점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애플이 자동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지금 어쨌든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이런 뭐 에어팟도 팔리고 이러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아이폰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50%가 넘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의 원 프로덕트로 좀 이게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보면 방송으로 치면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번 새로운 거를 이렇게 아이폰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또 매번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무한도전의 김태호 PD 같은 분이다. 예. 플랫폼 업체가 약간 나영석 PD 같은 분이라면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 씽이 필요한데 그건 당연히 뭐 애플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지금 서비스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거를 펼칠 궁극의 또 디바이스도 결국은 자동차 아니라서 자동차. 애플의 자동차는 뭐 당연히 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시사점이 있죠. 테슬라와 경쟁인가 제일 궁금해하셔서 어제 뭐 테슬라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금요일 날 과도한 상승에 의한 또 하락이었는데 이거랑 네. 연결시키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쟁이 맞긴 맞죠. 당연히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경쟁인데 근데 이제 뭐 메리츠 이준유 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었죠. 지금 침투율 4%에 불과한 시장이다. 이제 커가는 시장이다. 뭐 이런 침투율 4% 불과한 시장에서 롱숏 플레이가 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보여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LG화 SDI랑 중국 CATL이랑 서로 뭐 여기가 불나고 이렇게 사실 롱숏 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와도 지금까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다 올라갔죠. 예, 그 아직은 같이 손잡고 같이 올라오는 그런 예. 산업이다. 좀 그렇게 보자면은 뭐 애플과 테슬라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굳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디자인은 일단 뭐 애플의 완승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웨이모라는 데가 이미 구글의 웨이모라는 데가 자율주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의 평가가 좀 시장 그 기업 가치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시장의 평가가 정확하다면 약간 웨이모보다는 이제 테슬라 쪽으로 테슬라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시장은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웨이모도 약간 그 못 이긴다면 애플도 자율주행 쪽에서 테슬라를 완전히 이렇게 제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테슬라만의 경쟁력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자동차 기업은 애플 테슬라랑 경쟁을 하지 않고 네. 약간 폭스콘의 역할을 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네랑 싸워서 막 뒤안길로 가느니 애플카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애플은 지금도 아이폰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뒤처진 업체 중에 살아남는 방법이 또 여기 이 줄에 붙는 여기에 줄 서는 방법도 있겠다. 물론 일단 전용 그 전기 플랫폼은 일단 갖춘 업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에서도요. 전고체 그 도요다발 전고체 배터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애플이 이거 좀 잠재워주는 거 아닌가. 가격이 배터리는 가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애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저렴한 배터리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테슬라도 $25,000짜리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네. 물론 언젠가는 전고차로 가겠지만 당장 이게 들어왔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시장의 평가를 못 받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할 산업인가라는 걸 애플이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준 그런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요 전기차 밸류체인 항상 좀 주시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뭐 전기차 업종도 그렇고 우리가 2교시에 배울 그런 그린 인더스트리도 그렇고요. 포트에 없으면 굉장히 섭섭한 그런 네. 업종이다. 그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은 포트에 전기차 관련한 종목 안 넣어놓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올라도 좀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많은 재밌는 소식 알게 됐고요. 간간히 이렇게 직접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아는 척 해주세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의선 선임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